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뉴스입니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회계 조작과 이를 기초로 한 대규모 구조 조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리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용차 사태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2,646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자체가 불법적 회계 조작에 의해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주관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소속 의원들은 쌍용차의 회계 조작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쌍용차가 자산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보고서를 근거로 회생 절차 신청의 정당성을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의원들은 쌍용차 외부 감사였던 모 회계법인이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2007년 69억 원에서 2008년도에는 약 5,17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부풀려 부채 비율을 1년 만에 168%에서 561%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으로 2009년 이후에 매출 추정액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당시 생산 판매된 차종의 단종 시점을 단축시켜 추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쌍용차는 회전 대출 계약으로 해서 이 대출 계약을 했었습니다. 마음대로 쌍용차 회사가 마음대로 차입할 수 있는 3,300억 상당의 대출 계약을 산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공사은행이 체결한 상태였는데 이걸 안 씁니다. 쌍용차가 긴박한 유동성 위기를 들며 회생 절차를 강하게 주장한 것에 대해 은 의원은 당시 쌍용차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입할 수 있는 3,300억 원 상당의 대출 계약을 여러 은행과 체결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유동성 위기는 매우 미비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쌍용차가 다른 회생 절차를 배제하고 인력구조 조정과 자산 매각만을 대안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합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쌍용차 회계 조작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무방비로 정리해고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의 복직도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쌍용차 사태에서 도출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폭력 행위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자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는 물론 용역 경비의 폭력을 자본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동자 권리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폭력 업체, 그 폭력 용역 업체, 그걸 방조하는 경찰,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쌍용차 사태. 사태의 시발점 자체가 불법적인 회계 조작과 부실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확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시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자는 내용의 외교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은 지난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오스키 고타로 참사관은 21일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해 외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서한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과 함께 독도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ICJ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17일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ICJ에 제소된 제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CCC 대학생들이 남북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국토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휴전선 동서를 잇는 고된 여정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에는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인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숲속으로 난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옷을 맞춰 입은 청년들의 발걸음은 거친 산길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이들은 CCC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간사들로 CCC 통일봉사단이 한반도 평화 발걸음을 주제로 마련한 첫 국토기도순례에 자원한 이들입니다. 한반도 평화 발걸음은 지난 8일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22일 임진각 평화누리에 도착하는 14박 15일 여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거리만 따져봐도 자그만치 311km에 달합니다. 순례단은 원통, 양구, 화천 등 6.25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현장 등을 돌아보며 멀게만 느껴졌던 분단의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저녁에는 지역교회와 마을회관 등에 머물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민들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순례 참가자들은 한여름 뙤약볕을 거리며 발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와 무릎, 발목까지 통증이 계속됐지만 분단된 남북을 기도로 잇는다는 마음에 순례를 포기할 순 없었다고 전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 많이 생각 안 하고 있었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통일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 통일에 대해서 평화 통일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무래도 서로 60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미워하라고 배워왔던 것들, 그 영적인 것은 그때 이제 우상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없어져 버린, 우상이 세워져 버린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매일 저녁 기도회와 양구 855와 철원 철책선 등에서 특별 기도회를 가져온 순례단은 장산 전망대에서 마지막 기도회를 마친 후 임진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중에 부르는 찬양은 서로에게 힘을 더합니다. 폭염과 폭우를 뚫고 311km를 달려온 통일봉사단은 이제 최종 목적지인 임진각을 3km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지칠 법도 하지만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순례단의 발걸음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도록 막아선 철책선 앞에서 참가자들은 다시 철저히 분단된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북의 장벽을 무너뜨려달라며 뜨거운 기도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그들이 정말 다시는 고향으로 찾아가고 잊혀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금강산도 막혀있고 개성도 막혀있고 이 육로 해로 이거를 좀 뚫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데 짧은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작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해단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국토순례 완주를 기념해 모금된 동전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름하여 작은 떡 프로젝트. 이렇게 모금된 돈은 평화발걸음 순례자 이름으로 북한 결핵 퇴치 사업에 후원될 예정입니다. 분단 67년, 정전협정 59주년에 맞춰 진행된 이번 한반도 평화발걸음은 고성에서 파주까지 걷는 데 그쳤습니다. 순례자들은 찢겨진 한반도의 허리가 회복되면 평양과 두만강, 압록강까지 걷겠다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국민일보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3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고 1명, 권고사직 3명, 정직 5명, 감봉 4명 등입니다.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사측으로부터 징계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을 맡은 황일송 기자가 해고됐고 황세원, 이재훈, 함태경 기자에게 권고사직이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사직은 일주일 내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해임됩니다. 국민일보 경영진은 징계 사유에 대해 회사에 해를 가하고 사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노조는 이번 처사가 파업 참가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정당한 파업에 따른 쟁의 행위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무시한 위법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징계 대상자 13명과 함께 재심을 청구할 예정으로 재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사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노조는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결렬로 지난 12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173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8월 9일자로 교단 통합에 합의했던 개혁 명칭을 사용하는 5개 장로교단이 다음 달 18일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개 교단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미아 소망교회에서 통합총회를 열 예정이며 교단 통합에 참여하겠다는 다른 교단들이 있는 경우 기준 절차를 거쳐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혁으로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교단 최종신학교와 인준 문제는 통합전권위원회가 다루고 통합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5개 개혁교단은 이번 교단 통합이 성사될 경우 소속교회가 2,100여 곳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9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번 집회의 주제로 결정됐습니다. 주제는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에 기초했으며 주 강사로 나서는 김삼환 목사는 이방의 우상 문화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신앙을 재조명하고 이 시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 자세에 대해 도전할 계획입니다. 특별 새벽 집회는 매일 새벽 4시 50분과 6시, 7시 20분, 8시 30분, 10시에 진행되며 6시 2부 집회는 C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1980년 9월 첫 특별 새벽 집회 이후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특별 새벽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6만 명, 연 인원 40만 명이 교회를 찾고 각종 매체를 통해 300만 명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억 원의 헌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전 총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20억 헌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거나 서로 엇갈려 신빙성이 났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헌금을 요구했다는 점과 피고가 심호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당시 20억 원을 요구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서울기독대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바꾸는 대가로 20억 원 헌금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필리핀 마닐라 인근 홍수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은 긴급 식량과 식수로 구성된 긴급구호 키트 3,000개 지원과 공용 화장실 34개 동 설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난민 북송반대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지역 기독교 단체들이 탈북자 구호 활동을 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부산 하나로교회 전재기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전 목사의 석방을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거 입후보자 자격과 관련한 장정 해석에 반발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들이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인단은 서울 남면의 감독으로 출마한 김북도 목사의 후보 등록 무효 가처분도 제기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교단총회 공동대책위원회가 GMS 총회세계선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재정의혹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29일 기자회견에서는 GMS 총회와 교단총회를 앞두고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 대책 마련이 요구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처서에 들어섰습니다.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60에서 80%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부산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0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지방은 목요일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폭염도 누그러지겠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제임스강7을 쓰시는 시청자께서 성추행 혐의의 전병우 목사와 이를 처벌하지 않는 예장합동 교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범죄에 무뎌지고 더한 범죄에도 무감각해지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전 목사와 합동교단은 귀담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